그 미국 FOMC가 소위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우리도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지금 1.75로 같아져 버렸죠. 예, 그런데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주거 비용을 잡지 않아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미국에 비해서 한 많게는 2, 3%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 정도 중반대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4, 5%란 얘기는 한 6%, 7%는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가격 통제가 심한 나라니까 미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지금 직면해 있으니까 저기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비슷한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외환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 환율 지금 거의 1,300원에 육박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대로 내버려두면 수입 물가가 훨씬 이제 높아졌기 올라가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해외 자금, 그 국내의 그 자금 수지를 보나 인플레이션을 보나 우리 통화 당국도 특별한 그 대책은 다른 길을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저기 유가가 왜 이렇게 높은데 바이든 책임을 묻는 질문을 길게 써주신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유럽 또는 문 정부, 특히 바이든 다이 소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위 기후변화 맹신론이 잘못된 성급하고 무모한 에너지 정책을 써서 그 미국의 셰일가스나 석유 생산량을 줄인 것도 그것은 이제 바이든의 큰 실책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높아진 것은 생산량도 생산량이지만 이 유통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류가 상당히 물류, 높아졌고 속도가 늦어져서 사실은 뭐 중국 같은 데도 보면 다 배들이 그냥 항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 자체의 비용과 속도가 늦어진 것도 이제 유가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요. 생산도 보면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리비아 같은 나라가 지금 자기네 매장 평소 1년 전 생산량의 10분의 1도 지금 생산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년 전에 130만 배럴을 생산하는 건데 요새 1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의 정치적인 안정이 없어가지고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전이 다 정부 통제하에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그 팬데믹이 물러나면서 특히 그간의 유가가 싼것 때문에 이 유가의 수요, 석유의 수요를 많이 늘린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만 해도 그 한때는 유가가 비싸서 전부 일본의 소형차 중심으로 수요가 옮겨갔다가 저 유가가 한동안 유지되니까 이제는 아무도 연비에 신경을 안 쓰고 트럭하고 SUV로 다 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차량의 수요 그렇군요. 변화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요를 급증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이런 세계 통행량 곱하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엄청나게 생산 늘어났겠군요. 수요 관점에서 다 지금 유가가 그렇군요. 올라갈 수 있게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예, 석유 물량이 유럽에 제대로 안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유가를 높이고 있는 원인이고, 실제는 이제 유가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현재 실제적인 수요보다는 대개는 이제 미래 예측이 그거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물러나고 사람들이 수요가 더확 늘어날 거다. 그런데 지금 생산이나 서플라이 체인에 지금 부족한 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전쟁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예상이 또 가격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죠. 지금 뭐 저도 오면서 유심히 그 주유소를 봤는데 뭐 거의 다 2,100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그 이제 수십 년 된 지속됐던
디젤하고 휘발유의 예. 가격 차가 없어졌기 거꾸로 때문에 갔어요. 네. 거꾸로 갔고 이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평균 가구당 월 한 400불에서 500불의 네. 추가 생활비 비용이 들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만큼 실제 그 소득이 감소된 거하고 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혹한 세금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뭐 하잖아요. 당연히 재간이 없잖아요. 예, 예, 개인 예, 입장에서 볼 때 아무도 피해갈 예.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은 이제 절세 방안이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그냥 모든 거에 대한 세금이기 네. 때문에 우리도 뭐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 인플레이션을 하는 데는 사실은 그 미국의 책임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때 중국을 악마화하면서 그 국제 무역을 안보로 탈바꿈 시키면서 네. 정치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소 이제 블록으로 예, 말하자면 한 눈에 안 보이는 금이 그어졌고.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 중국 제품에 대해서 한 25%에 관한 예, 상당량의 관세를 때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이 그 관세를 철폐하면 네. 한 집안에 한 700불에서 1000불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간 이걸 정치화했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네. 중국 관세를 내릴 네. 그 다 철폐하고 그런 쪽으로 갈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예. 우리 국민들 잘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한 일들을 네. 많이 했고 네. 지금 한국의 철강 제품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그 쿼터제하고 관세를 네. 때리고 있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비싸게 한국 철강 제품을 네. 사야 되고 우리 생산 능력만큼 수출 못하고 이런 상황이 네.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처럼 지금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대개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실은 이 확인되는 바닥은 없죠,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워린 버핏이나 기관 투자자 같으면 그냥 그 펀드의 만기 전까지는 버텨도 되잖아요. 네. 개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물타기를 계속하면서 네. 바닥이라고 믿었는데 지하실로 가고 지하실도 1층에서 2층, 3층 자꾸 네. 가면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물타기 할 능력도 없어지고 네.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 봐도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은 기관 투자자들하고는 위험을 지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공부 하시고 뭐 이런 거 할 때 네.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뭐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고 지난 가을에 네. 가까이 만나는 분들한테는 제가 2020년, 21년, 20년 말 이럴 때 주식 투자를 몇 종목 뭐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다들 수익률이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2021년 늦가을에 다 주식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게 네. 이거 뭐 여러 지표로 봐도 지금 같은 버블이 지속될 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버블, 자산 버블이 꺼지면 상당히 그 가혹한 겨울이 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저는 철수를 했고 네. 뭐 더 용기가 있으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네. 인버스 인덱스에다가 네. 투자를 해서 주식 떨어지는 것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본시장에서 투자의 선택의 폭이 얼마나 다양한가, 네. 경제사정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건데 자꾸 뭐 천슬 나간다 뭐 그러면서 계속 붙들고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뭐 현금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고 네. 아예 뭐 저기 장기적으로 자기가 보유할 거라면 뭐 상관이 없죠. 뭐 네. 믿는 바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라. 그렇다면
이 바닥이 확인된 후에 투자해도 충분히 돈 벌 기회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장에서 회의를 하는 이야기가 뭐 너무 하나만 하는 뻔한 얘기지만 무릎에 사서 네. 어깨에 팔라는 거지 네. 발바닥에 사서 정수리에서 파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발바닥하고 정수리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내놓고 나서 예.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반응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조짐이 있다. 네. 아니면 유가가 배럴당 10% 이상 가격이 떨어진다. 네. 아니면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스퀴징을 네. 중단한다. 이런 소식만 있으면 그때 단기적으로 폭등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기회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 전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분명한 이 사실 일반인들로서는 대세 아니고는 뭐 결이 없죠. 어렵죠. 그래서 예. 이제 늘 주식시장이 위험한 네. 거가 뭐냐면 시장이 좋아서 돈을 먹었는데 자신이 네. 실력이 좋아서 네.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그 장세가 나쁘면 장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저기 주식 시장을 조금 그 글로벌 경제 특히 뭐 삼성전자 보고 왜 10만 전자 간다 그러다가 9만도 안 가고 8만도 안 가고 6만이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개별 회사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이런 강의 이번 방송 같은 거 하는 거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네. 이해가 있어야 이 주식시장에서는 앙패를 안 보고 돈을 벌기를 찾기 예. 때문에 그런 사실은 거죠. 백그라운드를 더 아는 게 중요한데 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0.75 75bp까지 확 올려놓았고 예.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뭐 못 견딜 겁니다. 아마 좀 예,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연말 또는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못 가도 한 4% 간다라고 하는 게 네. 컨센서스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출금리 같은 거는 뭐 6, 7%를 각오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3%대 대출금리로 집을 사고 했던 분들은 한동안은 상당한 고통을 네. 이제 각오를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잘 요즘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지만 조금 금리가 높아도 확정금리로 바깥하고 이런 것들이 더 네.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자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하방 압력을 받겠죠. 네, 우리 이제 후에 제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네. 이제 너무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네. 그 대외 경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지금 뭐 IMF고 월드뱅크고 OECD고 3개월마다 글로벌 그 예. 성장 목표를 성장 예. 예측치를 지금 뭐 줄이고 계속 있죠. 줄이고 예. 있어서 예. 전 세계 경제가 한 4.5% 정도 성장할 거라는 게 지난해 말에 예측이었는데 지금 2%대로 떨어져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뭐 거기에서 상당한 그 네. 충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는 뭐 피할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죠? 글로벌 예. 경제 구조 변화와 한국 경제 이 서비스 산업이 어떻든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던 예. 어떤 배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예. 얘기까지 우리 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론 네. 얘기인데 한국이 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잠재 성장률이 곤두박질 네. 치고 있냐? 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네.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네.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저는 우선 그 얘기 전에 이 지금 아 정말 이거 큰일이에요. 대통령 네. 한마디에 온 정부 온 나라가 네. 반도체 공화국이 돼가지고 요새 뭐 반도체 교수님들 신났어요. 여당에 가서 국회에 네. 가서 강요회에서 강의하면서 뭐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라가 외면해서 이 꼴이다 뭐 그러면서 뭐 큰 소리들 치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네. 이야기를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서비스 산업 얘기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부가 지금 글로벌로 잘 나가는 제조업들에 가서 숟가락 얹고 이러고 그럴 새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네. 그냥 내버려둬도 예. 잘 나가고 있고 거기 한다고 해서 취업 못하는 청년들의 예. 일자리 문제나 우리 서민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예. 보기에는 비가 번쩍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우선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아니 그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또 이렇게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네. 그 이 저기 교육부 네. 포함해서 소위 이제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인력 양성 뭐 TFT가 네. 그 교육부 중심으로 본부청원에 구성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서울대 네. 재료공학부의 석자 교수님이 가서 반도체를 지금까지 얼마나 정부가 교육을 잘못해왔고 네. 교육 투자를 안 했냐고 이제 질타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우선 여기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학이라는 건 없어요. 네. 이 재료공학과 석자 교수님이잖아요. 그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웨이퍼 만드는 거는 결국 네. 저 모래알을 가지고 네. 그 저 재료공학이에요. 예. 그죠? 예, 재료공학입니다. 근데 그거 자,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서울대 공대에서도 기업과 직접 얘기할 수준을 연구하는 교수는 10명 남짓이다. 네. 이들 상당수도 최신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육부가 나왔으면 이게 바뀌나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서울대 공대에 네.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연구를 하고 최신 정보를 갖고 있는 교수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 교수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신 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첨단 기술 아니에요. 네. 사회에 다 알려진 기술이잖아요. 네. 그죠? 삼성전자가 그거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위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해서 논문 게재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반도체 연구하는 교수는 뽑기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 됐어요. 그럼 뭔 얘기죠? 연구 안 하고 실무적인 기술 개발하는 교수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하고 그 기업에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훈련시키는 직업 훈련하고를 지금 착각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 경북대 학장님이 설비가 대학들이 엉망이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노화돼서 못 되는 장비를 기증을 해서 그 장비로 실습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학부생이 위해서 신규 설비 구축에 2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걸 많이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교수님들한테 인원 교수 더 뽑아주고 연구 안 해도 교수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고 설비 많이 사달라는 얘기 로비잖아요. 제가 그 한때 그 과학부에 번질나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회의만 하면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필요한 기술을 막 가르쳐가지고 예. 원리를 안 가르치고 또 미래에 쓰일 원천 기술을 개발 안 하고 네. 그걸 애들 양성해내면 네. 가서 2년 후에는 걔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원리를 없죠. 모르니까 예.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도 없잖아요. 예. 이거는 직업 훈련에서 하는 거지. 네. 대학이 그래서 대학과 기업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얘들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오는 게 자기한테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정부가 막아도 갖다 줬겠죠. 최첨단 설비를 대학에 갖다 주고 이걸 네. 실습하라고 그랬겠죠. 네. 그 기업이 바보입니까? 자기 경쟁력에 필수적인 도움이 되는데 200억이 삼성전자나 하이네스 반도체가 그게 돈이라고 돈이라고 그걸 아까워서 투자를 안 해줬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기초만 잘 배워 들어오면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앞에 보면 뭐 예? 그전 국립대 좋은 기계를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데 갖다 놓으면 또 예? 그냥 닫아놔요, 그냥. 예, 아, 기계 오지도 않아요. 중앙대학에서 예. 카이스트에 이미 기업들이 거대하게 투자해가지고 저 FAB 연구소가 있어요, 설비가. 네. 네. 산학협동으로 돼 있는 대전에. 네.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또 주변 대학들은 같이 공유 안 한다고 지금, 또 욕을 하고 그러죠. 지금 네. 우리가 반도체 하는데, 예.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이미 글로벌 독점력을, 독과점력을 네.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네. SK 파이낵스가 1, 2위 업체입니다. 그거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파운드리라고 하는 네.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잖아요. 네. 그 시스템 반도체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고, 네. 설계된 거를 생산해주는 회사. 그 네. 생산해주는 회사가 FAB 회사죠.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완성품 제품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동차 네. 회사, 뭐, 스마트폰, 뭐, 예. 냉장고에 이렇게 온갖 기계에 다 네.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경쟁력, 그리고 반도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네.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네. 반도체는 지금 대만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TSMC고 네. UMC도 있고 PSMC도 있고 벵가드도 네. 있고 대만에는 이렇게 네 개의 네. 그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아, 이들이 뭐 지금 TSMC는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네. 생산 설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도 있습니다. SMIC도 있고 네. 화홍도 있고 넥스칩도 있고요.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 거고 유럽의 타워라는 회사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TSMC 한 회사, 네. 삼성이 TSMC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전 세계 시장에 독점력을 대만의 TSMC가 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문제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반도체라고 해도 바로 이 파운드리 회사의 네. 대만 TSMC의 독점력을 보는 압도적이군요. 겁니다. 2020년에 마켓셰어를 보면 TSMC가 52%고요. 삼성전자가 네. 19%, 그러니까 18%, 19%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글로벌 파운더리가 7%고요. 아, 그다음에 UMC. 예, UMC는 대만 회사고요. 네. SMIC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네. 한 5% 됩니다. 예. 저 52%는 TSMC는 다 다른 회사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18%, 19%는 다 부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오. 다른 회사 거는 별로 지금 마켓셰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TSMC군요. TSMC의 독점적인 네, 시장이라고 삼성은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드는 거예요. 외부 네. 거를 일부 만들고 네. 마켓셰어를 천천히 올리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는 자기 제품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 내부 소비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뭐 현대자동차나 네. 아,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수요자가 볼 때는 대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삼성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TSMC가 워낙 독점적 기회를 네. 양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반도체가 얼마나 최첨단이냐는 걸 얼마나 같은 웨이퍼에 많은 회로를 접냐. 예. 그래서 하나의 회로의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 네. 그게 많이 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제일 작은 거 최첨단 상품 네. 5나노에서 10나노는 네. 이 저 짙은 청색이 TSMC고요. 우리 네. 하늘색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 뺏기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밑으로 가면 네. 이쪽에 보면 이제 그 글로벌 파운더리 네. 여기 저기
세 번째 색깔 같은 것들은 네. 이제 12나노 이하에서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첨단은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그렇군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작다는 게 왜 중요하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제조업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잘 할 때는 영업이익률 30%, 40%를 네. 내거든요. 근데 이게 독점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 회사도 있고 네. 일본 회사도 있고 대만 회사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익이 많으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나 최첨단 상, 그 고급 상품에는 이 작은 놈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이 이동하는 거에는 저 이게 반도체가 커지면요 예. 부피도 커지는 데다가 열도 많이 나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배터리가 네. 큰 문제가 되고 예. 발열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렇게 특히 모빌리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집, 이 사무실 안에서 쓰는 거는 그냥 전기 꽂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예. 이놈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든 덜 먹든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이동성 있는 상품은 그렇군요. 가볍고 저전력이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를 최첨단 상품을 네. 만드는 회사들은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여기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왜 다른 회사가 못 만드냐? 이제 보시면 대충 이런 겁니다. TSMC는 5나노 제품을 만들고 있고, 네. 삼성은 7나노, 그 다음에 네. 미국의 그로스 파운드리나 인텔은 10나노 밖에 못 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네. 예, 지금 5나노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삼성이 저 7나노에서 9나노 사이에서도 지금 양산 수율이 잘 안 나오고 품질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TSMC의 독점 시장을 허용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생산 설비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TSMC하고 삼성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3배 이상의 생산. TSMC가 언제부터 저렇게 저 키 플레이어가 됐어요? 그 이 파운드리를 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반면에 네. TSMC는 시작서부터 이 파운드리만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네.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있다 하는데요. 이게 삼성이 원래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TSMC를 넘어서서 4나노, 5나노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획을 내놨던 거예요. 네, 2017년에. 네. 17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미 2022년이니까 4나노까지 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 8나노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기술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7, 8나노에서. 네. 그럼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네. 삼성이 어떤 마일스톤을 잡아놓고 그거보다 생각보다 늦게 간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소위 이제 삼성의 전통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17년부터 최근까지 뭐 했어요? 정부가 뭐 했어요? 삼성에 이재명이 잡아놓고 때리죠. 다 경영권 다 잡아놓고 네. 미래적 전략실 해체하고 예. 그러면서 삼성의 장점을 완전히 이렇게 예. 만든 거예요. 원인은 예. 여기에 있어요. 원인은 헤드쿼터를 완전히 와해시킨 네. 거예요. 지금도 와해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미래저지 그때 과감히 투자해야 될 때 다 감옥 집어넣어놓고 네. 1년에 수십 번씩 기업 와가지고 뒤지고 미래전략실 다 잡아들이고 이거 전 선대에서 지휘할 사람들 다 감옥 보내고 은퇴하게 만들고. 뭐 미래 전략실 자체가 쑥대밭이 됐죠. 네. 뭐 몇 번을 뭐 열 몇 번인가를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짓들은 생각 안 하고 무슨 갑자기 교육 문제를 들고 나오는지 예. 모르겠어요. 자, TSMC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그 능력 있는 삼성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인 기업이 왜 TSMC를 바로 못 따라가냐는 거야. 네. 돈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지금 TSMC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TSMC가 요새 삼성전자하고 격차 유지하려고 과도한 투자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걱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연간 40조 투자한다 그러면 TSMC는 우리는 50조 투자할 건데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요. 이 소위 저기 커스텀 칩, 예. 주문 생산하는 칩은 메모리 칩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가 라면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회사가 많이 생산하면 싸져요. 그죠? 네. 그래서 싸고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소비자들이 수요를 바꿔요. 네. 그러니까 쉽게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커스텀 칩은 마치 집 짓는 것 같은 거거든요. 네. 제품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을 현대자동차가 내년도 아이오닉스 7을 디자인할 때 네. 여기 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사양이 바뀌니까 그 칩들이 해야 되는 기능도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 꽂아야 될 것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제품 설계할 때 네. 반도체 설계 회사하고 네. 그 설계된 기술을 받아서 생산해 주는 회사가 파운드리 네. 회사거든요. 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품질도 개런티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고 이게 네. 칩이 잘못되면 자동차가 다 불량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에다가 배터리 하나 잘못 넣었다가 발열돼가지고 난리 난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반도체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 완성품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네. 되죠. 그래서 이거는 B2B 영업이고 예. 싸고 빨리 값싸게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회사의 생산 설계 단계에서부터 네. 지금 그 설계는 어느 기업들이 주로 하나요? 반도체 설계는 분야마다 설계사 전문 회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데서 네. 이 계산기에 들어가는 칩들 네, 많이 네. 애플도 지가 설계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도 지가 들어가는 CPU 같은 거 설계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계 회사는 수없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생산해주는 회사, 네. 설계 단계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제때 생산해줘야 되는 네. 회사. 이게 이제 파운드리, 이 커스텀 네. 칩 매뉴팩처링 회사, TSMC 같은 회사인데요. 네. 이 관계는 어느 거하고 똑같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가 네. 제약회사들이 생약을, 시제품을 만들면 네. 그걸 받아서 생산해주고 FDA 승인을 받아주고 계속 양산을 해주는 것처럼 네. 이게 생산 전문 회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칩 설계 회사는 수없이 많은데 네. 거기는 하나의 독점적인 분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 모바일 장비에 들어가는 칩하고 예. 자동차에 뭐 자동차도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뭐 자동차 안에도 뭐 수없이 많고 특히 네. 이제 차도 선박이나 특히 네. 저기 기차 뭐 이런 네. 고속 철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또 고압력의 전원이 들어가는데 컨트롤하는 네. 거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지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제약회사도 요새 이제 그 바이오 파머스리컬 회사는 뭐 1년에 수천 개씩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왜 자기네가 생산을 안 하냐면 생산 설비나 공정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고.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칩 매뉴팩처링 회사에 새로운 라인 하나 까는데 5조에서 15조씩이 투자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 께 나오면 이 라인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해 수십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의 수명 주기도 짧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가지고 있고 주문을 맞은 회사가 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엄청 유리한 예. 거죠. 예.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함부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고객을 함부로 못 뺏어오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회사의 완성품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도 차를 1년 만에 또는 신제품이 나올 때 납기에 엄청나게 압박을 네. 받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싸게 사겠다고 그 전에 반도체를 잘 만들어놓은 회사하고 설계회사를 다른 회사로 이전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자동차 다 새로 가르쳐가지고 너 이것부터 배워가지고 저 회사보다 싸게 해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설비를 크게 가지고 있고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쉽게 스위칭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의 파운드리 요즘은 이제 오스트리아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데 TSMC에 비해서 몇 년 전만 해도 규모가 삼성이 3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최첨단 새로운 그 말하자면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를 한번 교체하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군요. 예. 네. 그래서 어떤 특정 계속 그 하던 것만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네. 이 자동차의 뭐 어떤 분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설비가 있다. 네. 여기서 다른 제품까지 막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그 워낙 자동화 설비이고 예. 커스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 TSMC의 장점은 바로 이 칩 디자인 회사들하고 네. 그다음에 완성 제품을 필요한 회사를 묶어서 가운데서 생산을 양쪽을 예. 잘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제품을 빨리 만들어주는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메모리하고 달리 예. 우리가 이제 코모디티라고 그러죠. 그냥 예. 차별성이 없는 제품. 네. 그러니까 메모리, 그 뭐, 4나노, 그냥 D램이다. 뭐 네. 이러면 그냥 어느 회사 거든지 네.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 이 커스텀 칩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설계해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리더스 어드밴티지. 먼저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다른 회사가 지금 잘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머리스 체인이 TSMC의 파운더고 이제 네. 경영자입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은 절대 못 따라오고 네. 유일하게 TSMC의 경쟁이 되는 위협은 삼성전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경영자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당분간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산업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선택했냐면 대만이 대개 그냥 OEM 생산하는 나라였잖아요. 예. 근데 그 OEM 생산은 중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위기의식으로 70년대 80년대 대만 제조산업이 살을 내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네.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산자부 밑에 예. 이 산업정책을 연구하는 네. 이틀이라고 하는 예.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라는 데서 네. 대만이 고부가 그러니까 자본집약 기술 지식집약 제조업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유망한 산업이 뭐냐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찍은 3개 산업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하고 플라스틱입니다. 이 중에 석유화학은 대한민국 때문에 경쟁력이 많지 않고요. 이 반도체 중에서 그럼 네. 메모리를 할 거냐 커스텀 칩을 할 거냐 예. 그걸 설계를 할 거냐 지금처럼 파운드리에서로 남이 설계한 걸 받아서 해줄 거냐를 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 반도체 분야의 전략을 구체화하느라고 영입한 사람이 지금의 TSMC의 회장인 모리스 챙입니다. 네. 그래서 87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아주 젊은 회사예요. 네. TSMC가.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별로 없었어요. 컴퓨터 뺏기는 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 요즘 모든 제품에 전자화가 되고 IT와 디지털화하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거죠. 자동차의 뭐 부품의 반은 이제 전장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87년에 그런 얘기들이 87년 그 이건희 회장이 90년대 초 중반 이런 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행동에 들어갔군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MIT를 졸업한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네. 국적은 미국 사람이고요. 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간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했던 엔지니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서 근데 이제 커스터마이즈 이 지금 같은 고객 걸 받아서 주문 생산하는 네. 이쪽만이 대만이 잘할 거다라고 네. 찍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만의 장점입니다. 왜냐면 OEM으로 큰 나라거든요. 예, 예. 이게 되게 팍스콘이 그거잖아요. 애플이 설계해 준 걸 그러니까, 갖다가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만의 산업 구조가 바로 요 산업을
잘 키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의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도 최종 고객한테 전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지 다른 회사의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네.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치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영업하는 거에 다 충분한 역량이 적어돼 있지만 당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B2B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네. 큰 회사들한테 가서 니네가 칩 만드느라고 고생 많지. 그거 쓰고 매년 바뀌는데 설비 투자하느라고 비용 너무 많지. 내가 네 거 대신 만들어주면 네가 만드는 것보다 싸고 빨리 만들어줄 수 있어. 네. 우린 대만 회사야.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원래부터 이렇게 글로벌로 개방돼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나라죠. OEM 생산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TSMC가 장 회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스위스 칩의 스위스 같은 시계 잘 만드는 것처럼 네. 스위스 칩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다 칩 만들려면 칩 분야에서 네, 스위스가 되겠다 이런 게 이런 배경이 먼저 투자를 했고 선투자를 네. 했고 대만의 특징에 맞는 거를 해서 그런 거지 네. 그 어떤 보고서를 찾아본들 대만 국립대학이 반도체 인력을 잘 양성해서 TSMC가 1등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강의 하나 듣고 놀라가지고 인력 구하라 하는 게 그 이상한 예. 판도라 영화 보고 원전 없앤다고 하던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더 삼성전자가 극복해야 되는 네.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삼성은 칩을 반도체 칩을 많이 잘 만든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애플이 삼성한테다가 하청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스마트폰의 CPU를 CPU 기술을 전세해가지고 네. 생산을 하면 그거 베껴서 삼성이 지 제품을 집어넣을 예. 거라고 하는 말하자면 공포가 있죠. 공포가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보가 다 나갈 삼성, 거라는. 인텔, 애플, 네. 하웨이는 경쟁회사예요. 네. 그래서 삼성이 커스텀 칩을 많이 능력이 있어도 이들 회사가 삼성한테 잘 못 줘요. 네. 근데 TSMC는 완성품 제품이 없는 회사거든요. 네. 남의 칩을 생산해주는 회사니까 모든 전자회사들한테 경쟁사가 아니라 협력회사예요. 네. 파트너예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TSMC의 가장 큰 장점은 파운드리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전자제품의 완성품 모델을 안 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갑자기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하면 삼성이나 무슨 하이에너스 반도체가 반도체 공학을 만드는데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이야기냐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소동이죠. 아니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서부터 지금 바이든까지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반도체 회사들 공장 미국에다 지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투자를 하는데. 저는 4대 그룹이 천조 투자하는 것 중에 국내에다 얼마 투자하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늘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겠다 발표는 말이 되는데 네. 나중에 가만히 이제 이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칩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자동차도 제때 생산 못하고 네. 스마트폰도 제때 생산 못하고 제대로 생산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점점 이게 대만 침공의 유혹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TSMC를 국유화해버리고 그거 네. 안 해도 뭐 시진핑 마음대로 네. 야 저 중국한테 조아리지 않는 나라 한국 미국에다가 칩 주지 마. 네. 그러면 전 세계 이제 미국 중국이 이제 대규모 경제 이제 전쟁에 예, 무기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가지고 TSMC 보고 이제 갑자기 지금 미국이 대만 방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라고 네. 하는 얘기도 하고 TSMC 보고 미국에다 파운드리 공장 만들어라. 네. 뭐
TSMC는 와이낫이 너무 감사한 네. 거죠. 뭐 여기저기다가 세금 안 주고 막 부지 주면서 네. 투자하라 네. 그러는데 네. 그러지 않아도 뭐 좋은 거죠. 근데 바로 그래서 삼성의 지금 이 산업의 경쟁의 원체는 먼저 시작을 했고 이미 고객을 거대한 고객군을 잡고 네. 있고 이 고객군은 커머디티 상품하고 달리 함부로 네. 뺏어오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우선은 저기 그 TSMC에 비해서 작게는 2, 3년, 현실적으로는 4, 5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나노하고 7나노, 8나노니까 네. 이걸 극복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고객한테 어떻게 신뢰를 주면서 하나씩 고객을 누적해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에 어떤 시간이 무조건 걸립니다. 걸리고 네. 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나 스마트폰에서 시장 장악력을 찾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예. 게임이고 서서히 진행될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걸 이게 무슨 갑자기 저 삼성전자가 300조 아니라 3000조를 투자를 해도 그 한꺼번에 뭐 5년 내에 마켓 쉐어를 10% 찾아온다든지 20% 뺏어오지 그런 시장이 그렇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수 반도체 이공계 인력이 경쟁력이라면 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뿌리 더 좋고 추월하겠고 그 우선 그 인력 양에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공계 네. 인력인데요. 이게 중국이고요. 이건 밑에가 한국이거든요. 이 격차를 어떻게 이게 석 네, 그 빨간 석사. 보라 자색 중국이고,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이거군요. 예. 네. 이게 중국이고. 예. 네. 그래서 2000하고 2014년 사이 네. 이공계 학생 숫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네. 안 늘어나요. 거의 안 늘어나는데 중국은 네.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절대 숫자입니까? 예, 절대 숫자. 사우드는 이제 1000명이군요. 그 다음에 이거 박사학위 숫자. 180만 명이네요. 중국은. 학부고, 이거는 180만. 그 박사. 닥터고. 예. 그래서 중국이 이미 미국보다도 미국에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느립니까? 아니 뭐 이공계가 충분히 많으니까 더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중국은 지금 제조업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학부에서 이공계 인력이 이공계 전공자가 몇 퍼센트가 되냐면 한국은 이 조사 대상 중에 3위예요. 34%. 그렇게나 이공계가 많습니까? 예. 독일, 러시아,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40%, 35%, 34%. 이쪽 네. 옆에 보시면 미국은 17%입니다. 네. 아, 그래서 영국이 26%고. 네. 그래서 인력 모르겠어요. 수준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많이 했어요. 인도 인구. 이게 이공계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는 거고 네. 반도체 학과라는 건 없어요. 네. 반도체 학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재료광도 있고 광학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로봇도 써야 되고 소프트웨어 공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모든 화공도 있고 분야가 합쳐서 반도체를 네. 만드는 거지 하다못해 거기 무균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에어 컨트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기술이 다 되는 네. 거지 그걸 다 하는 학문은 없어요. 칩 네. 설계라고 얘기하면 칩 설계 기술하고 네. 칩을 생산 기술을 가정해서 뭐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네. 거를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아주 부분적인 반도체 기술이겠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반도체 인력 양성이 안 돼서 뭐 아니 그 내일 얘기라고 할 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야말로 지금 학부생들을 막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학부생들이 하는 소위 일반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박사학위 인력을 네, 네. 삼성전자가 그 어떤 대학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공계 대학은 의객들보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종합연구소나 삼성전자 네. 안에 이공계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으면 최고 인력을 뽑을 능력이 전 세계에서 뽑을 능력이 삼성전자가 안 됩니까? 이병철 회장서부터 이건희 회장이 CEO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수 인력 확보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경쟁력의 진짜 바틀넥이었으면
네. 아니 삼성이 왜 반도체 대학을 안 만들었겠어요? 네. 정부 설득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적인 경쟁력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반도체 산업 육성하는 데 정부 해줄 게 없죠. 네. 정부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교육, 반도체 양성의 경쟁력 원천 아닙니다. 보틀넥인 적도 없어요. 아니 이것도 대학이... 또 해놓고 그 인재 양성의 뭐 또 지역 할당해야 되고 뭐 그래요? 또 그것도 저는, 조건이 있더라고. 저는 자칫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했으니까 뭐 하는 척 교육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원 못 늘리니까 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계약학과 해서 실제 네. 인력 늘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학과를 서울대 카이스트한테 지금도 저 삼성전자가 성균관 대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관 네. 대학에 반도체 학과 있거든요. 네. 삼성이 거기 가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요. 네. 그 뭐 그리고 그 카이스트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네. 다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있으면 삼성하고 저기 하이닉스 팔비 틀어가지고 대학마다 계약학과 만들게 예, 하는 거예요. 예, 취직시켜라 예. 그럴 거고. 예, 그리고 지역별로 다 활동하겠죠. 국립대 예. 교수들, 지방대학 교수들이 왜 서울대, 성균관대 카이스트만 하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지방 할당 30% 뭐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투자 못하게 했으니까 경영권 존중하고 감옥 보내지 말고 수사하지 말은 게 할 일이에요. 네. 세금 깎아주고. 네. 한국에 투자하는 게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법인세, 그래서 이번 정부가 법인세나 이런 건 잘하는 일이에요. 예. 문정부가 올려놓은 법인세. 근데 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물류비용 높은 나라에서 화물연대가 하니까 최저 네, 바로 다 들어주고 항복했어요. 가격 담합하게 해주고. 네, 하청업체가, 예. 하청업체가 원가 올라서 힘들다 그러니까 원가 연동제 네. 하라고 네.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비싸니까 생산을 여기서 안 하겠죠. 네. 미국 가서 생산하겠죠. 그러면 일자리 안 만들어니까 이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이 산업의 경쟁력은 이 교육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저기 이해를 하시고 이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냥 전부 나서 가지고 이 저 이게 뭐 김정은이 현지 시찰해서 한마디 하면 바꾸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그 바보들 쭉 예. 둘러서가지고 조그만 핸드 뭡니까 그게 핸드북에 예, 적고 앉아 있고 하는 거짓이죠 뭐. 예. 이제 정말 거짓입니다 참. 이제 서비스 산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보통 한 시간이 다 돼서 큰일 납니다. 아니, 좀 들어가, 마치더라도 좀 들어간 다음에 마쳐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예. 한국하고 예. 미국의 일자리 중에 서비스업 종사자인데요. 네. 1990년. 이건 제조업이죠. 예, 제조업입니다. 네. 제조업인데요. 지금, 정주필님 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퍼센트인데요. 네. 미국이 한, 17입니다. 한, 네. 요새 한 13%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 20% 뭐. 아, 아직 우리가 이거밖에 안 떨어졌군요. 예,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이게 네. 예, 정확하게 추정이 안 돼요. 네. 이게 삼성전자에서 어떤 일을 하던 거를 뛰어내서 아웃소싱을 해서 네. 막 자기가 안 하고 용역을 파견받아서 네. 생산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용역 인력은 용역 파견 업체는 그게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요. 인력 파견업이니까. 네. 근데 들어와서는 사실은 제조업을 종사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확한 판단이 네, 실제로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쭉 했는데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월등히 높은 인력이 정확하진 않지만 네. 추세를 네.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 보시면 이 빨간 게 제조업의 생산 GDP죠 일종의 네. 이제 생산 물량 그 금액이고요. 참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네. 파란 게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제조업 일자리가 공동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게 언제냐면 2000년이에요. 네. 2000년이죠. 저게 뭐냐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도 생산 안 하고 델도 네. 미국에서 생산 안 하고 전부 중국 가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화에 영향하고 자동화하고 뭐 네. 이런 게 다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 하나는 IT, 하나는 예. 중국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하고 예. 글로벌화 특히 네. 중국의 부상이 영향을 네. 미친 거고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력 종사자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하고 그렇죠. 베트남 네. 쪽에 이 아웃소스 나가서 생산을 네.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1997년을 100으로 봤을 때 주요 네. 나라의 제조업은 다 일자리가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왜냐하면 글로벌 영국은 뭐 아주 급격하고 예, 그죠. 일본도 상당히 많이 일본도 줄어오고 프랑스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나마 독일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 네. 요즘 독일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이제 무지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독일도 저걸 못 지키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독일이 위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르켈 당이 네. 예, 실권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맥킨지라는 데서 조사해 보면 그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GDP가 올라가면 이렇게 네.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해외 생산 늘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산업이 노동 집약 산업에서 자본 집약 산업으로 네, 바뀌니까 넘어가고, 네.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네. 이런 게 겹쳤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1995년에는 95년에는 네. 12,400불에서 국민소득 12,400불에서 저 정점에다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만 불이 넘는 국가이기 네. 때문에 이미 저 제조업 종사자의 정점은 한참 지났나라고 네. 앞으로도 계속 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22%라는 거는 일반적 평균이다 예, 이런 겁니까? 예, 네. 선진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네. 일본이나 독일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좀 높은 단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15... 이제 2015년에 보면 네. 이미 5,500불에서 피크를 친다는 거예요. 네. 더 일찍. 그래서 더 일찍 되는군요. 예. 그 왜냐면 이제 개도국이 대안이 너무 많아진 거고 네. 해외 가도 저기를 원격에서 통제할 수 있는 IT가 너무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생산해도 여기서 카톡으로 네. 보고받고 동영상 촬영으로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 현장을 정확히 멀리서도 다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로 옮기기가 너무 좋은 거고 쉽죠. 그다음에 동구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그런 투자 환영하는 나라가 많아졌으니까 네. 더더욱 쉬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큰 고민이 뭐냐면 벌써 제조업 인력들이 줄고 시작해가지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앞으로도 인원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4대 기업이 천조 투자하니까 대한민국 경제 살릴 것처럼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쭉 이렇게 95년부터 2010년까지 맥킨지가 보고한 걸 보면 그 부가가치가 한 7.3%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투입 인력은 2% 줄고 생산성 향상에서 9.3%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기업이 계속 커도 네. 거기에 종사하는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자본 집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 생산량 그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옆에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에 네. 우리나라의 대기업 글로벌 제조 기업이 해외 생산 비중이 얼마나 네. 되냐면 6%부터 16%로 단 5년 사이에 네. 늘어났거든요. 지금 훨씬 더 높게 지금 해외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잘 나가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면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네. 절대 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제대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반도체 쳐다보고 문재인이 가서 수소차 얘기하고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주는 데는 유효하지만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해결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 착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제일 큰 회사에 가면 그림이 잘 나오잖아요. 최첨단 설비 앞에 가서 그 회장님을 부하 저 무슨 노예처럼 신하처럼 앞세워가지고 굽신굽신하게 만들고 그 대통령은 황제처럼 보이고 뒤에 어마어마한 최첨단 설비가 있는 데서 가서 찍고 그 투자 금액도 대통령이었는데 우리 회사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20억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200조 투자하겠습니다가 얼마나 폼나고 신문기사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못 알아들을 때 이거 못 알아듣고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서 어떻게 좋은 네. 일자리를 만들 거냐 이 얘기를 해결책을 주지 않는 한 네. 우리는 저성장 경제로 가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하도 반도체 공화국이 된 것처럼 난리를 쳐서 그 얘기하다가 제가 본론 얘기를 못하고 벌써 한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이건 또 계속하면 예, 되니까. 다음 주에 계속 네. 말씀드리는 걸 하고 오늘 저기 얘기는 앞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네. 제조업 중심으로 성공한 사회고 그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고 그 기업들이 폼나는 기업이고 고부가치 산업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에 매달려가지고는 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네. 그런데 왜 대통령마다 맨날 그 제조업 그냥 제발 경영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계 뛰어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투자하게 나부로 두면 되는 기업들을 네. 대통령이 가가지고 숟가락 얹고 그냥 사진 아니 찍고. 더군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붙잡아놓고 고생시키고 일주일에 몇 번씩 끌어다 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그 장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데 예. 참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이 왜 TSMC를 따라가는데 원래 계획보다 지금 2017년에 18년에 5나노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2년인데도 5년 네. 계획보다 4, 5년씩이나 늦춰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에는 문 대통령하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검사할 때 네.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 이 교수님이나 저나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쳤던 삼바, 그 예. 무슨 이상한 뭐 합병 형태. 지금도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네? 최고 경영자 만나면요. 지금도 이 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 구내식당 운영을 계열사가 했다고. 네. 그걸 지금 전부 조사받고 지금 있죠. 조사받고 불러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말 정부가 할 짓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모든 뭐 이 수사 검사들은 전면 배치해 가지고 온 뭐 금융이든 공정이든 공정이나 아닙니까만은 어떻든 온 검사들을 국정의 전면에 배치해 놓고 걸림은 잡아 죽일 태세이니 참 큰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서 저런 식의 경제 구조, 정치 구조를 짜나가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52시간제고 중대사 저 산업재해법이든 좀 또 이번에 무슨 그 국힘당이 한다는 그 원가 연동제 예. 가격이라든지 이번에 화물연대한 대안은 뭐 안전 요금제나 이게 다 기업들 보고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사업하지 말거나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투자하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가 기업이 돈이 되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고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서 돈 안 되면 돈 안 되는데 투자하면 그게 배임이죠. 그 기업 망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원가 연동제는 더더군다나 그 단가 단체 협상제. 단가를 납품 단가를 단체로 협상하게 해라. 또 연동제 이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라고 해가지고 도입을 했다가 실제로 작동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MB가 먼저 시작했죠. 예. 그 소위 동방성장 동반성장만 한다고 하는. 예. 예.
하다가 그 작동하지 않아서 다 실패한 거고, 예. 실적도 없고, 작동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고, 근데 그걸 또 꺼내놔요. 참 딱합니다. 서비스. 예, 서비스 산업, 지금 이제 한 시간이 넘어서 서비스 산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예. 왜 지금의 온정적 그 공동체주의가 망하는 길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한 시간이 이미 넘어가지고.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